국제문화교류진흥원 16개국 한류 소비 실태 비교 분석 서울든 연합뉴스 이용 기자는 한국국제문 화교류진흥원이 4일 최신 한류 트렌드를 분석한 2018 글로벌 한류 트렌드를 발간했다. 전 세계 5개 권역 16개국 한국 문화 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간 실시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 주요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K-POP 드라마, 한식, 패션, 뷰티 등 10개 장르에 대한 해외 소비 실태를 분석했다.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, 한류 소비의 파급 효과,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한류 확산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에 대한 분석도 담았다. 일장 꼭 알아야 할 5대 한류 이슈에서는 포스트 차이나 주역은 K-POP 한류 콘텐츠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류 콘텐츠의 근 정적 파급 효과,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 속 한류의 위치, 한류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5개 최신 한류 이슈를 분석한다. 2장 국가별 분석에서는 21세기 한류 좌표, 한류의 인기와 그 비결, 한류의 문제, 점과 향후 과제 등 다양한 한류 확산 요인들을 권역별 국가별로 비교 분석했다.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 kofic.or.kr 조사연구자료 문화산업연구자료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4일부터 교보문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. 2018 글로벌 한류 트렌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제공 어벌 apia@yna.co.kr 2018년 7월 4일 7시 2분 송고